네 가지 글로벌 뉴스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한 가운데 유가도 마찬가지로 하방 압력을 보였습니다. 0.8% 이상 하락하면서 WTI는 $70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석유 수요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IEA 측에서는 2022년 석유의 수요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비오펙 산유국들의 공급이 내년에는 낮아질 것이다 라고 내다보기도 했는데요. 하루 10만 배럴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석유의 수요 마찬가지로 회복세가 늦춰질 것이다 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 CNBC 측에서는 연준이 내년 6월부터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될 것이고 2023년이 되면 금리가 1.5%대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CNBC 측에서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일단 연준은 내년과 내후년에 각각 세 차례의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안타깝게도 미국의 주식은 내년에는 1.5% 상승에 그칠 전망이다라는 다소 암울한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뉴욕 증시에서 간밤 증시에서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9.6%대까지 급등을 하면서요. 시장 전반적으로 금리에 대한 우려가 더 강하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뉴스입니다. 간밤 증시에서 테슬라가 $960 선이 깨지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론 머스크 CEO는 계속해서 테슬라의 주식을 매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요일에만 테슬라의 주식을 9억 600만 달러 매각을 했고요. 이 화요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까지 총 1,190만 주를 매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올해 말까지 50억 달러를 더 팔 것이다라는 CNBC의 보도가 있기도 했습니다. CNBC 측에서는 현금 확보와 세금 납부를 위해서 일론 머스크가 계속해서 테슬라의 주식을 팔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뉴스입니다. 반면에 애플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IB 측에서는 계속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목표 주가 $210 선까지 올렸고 여기에 더불어서 JP모건도 마찬가지로 애플의 목표 주가를 무려 $210 선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웨드 부시 측에서는 2022년 최고의 선택은 애플이 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결국에는 키워드는 헤드셋이었습니다. 헤드셋은 고성능에 더해서 대중들에게 접근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면서 전반적인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나 궁극적으로 아이폰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강력한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뉴스 살펴보고 왔습니다.